여기는 송정 초등학교입니다. 옛날 구 초등학교입니다. 어저께 이어 오늘도 풀을 비봤습니다. 오늘 맞물려진 상태를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이게 학교 자체 내 운동장입니다. 이게 학교 자체 내 운동장이고요. 구석 지금 답이 나가지고 좀 깨끗하기는 깨끗합니다. 이렇게 싹 전부 다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. 이렇게 누구든지 부탁만 하면 제가 이렇게 가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. 다른 데서 촬영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다른 데로 자리를 좀 한번 이동을 해봤습니다. 지금 여기 자체는 뒤편입니다. 학교 마당이 뒤편입니다. 지금 이렇게 많이 깨끗해졌습니다. 어저께 자체는 진짜 아니나 다를까 풀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너무 좀 보기 싫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많이 깨끗해지고 진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야, 나 진짜 깨끗하지. 다른데 조금 이동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송정구 초등학교 운동장 복판 정도 되겠습니다. 지금 어저께 이어 계속해서 풀을 베고 오늘은 좀 일찍 좀 끝을 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자체는 많이 진짜 참 깨끗하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. 지금 저 앞에 나무 지금 큰 나무 지금 하나 있는 자체가 저거 자체가 얼마나 두꺼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한 몇천 년 됐을까? 몇천 년 확실한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나무가 항나무인데도 너무 저 자체는 참 보기가 좋습니다. 바로 이 나무가 항나무입니다. 항나무인데 나무가 진짜 한 천 년 이상 정도는 됐지 싶은데 진짜 너무 오래된 나무지 싶습니다. 초등학교 들어서기 전에부터 이 생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초등학교가 보통 더 나이가 많지 싶으네요.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. 대충 짐작은 그렇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누가 풀 좀 비달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서슴없이 찾아가서 이렇게 풀을 비주고 있습니다. 그럴 때서 서비스는 안 됩니다. 저인데 부탁을 하시도 자리를 조금 더 이동을 해봤습니다. 거의 벽에 가까이 와서 지금 촬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. 지금 벽 가까이에도 이래 보면은 지금 많이 깨끗하지. 진짜 풀 안 빗을 때 하고 어저께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어저께 그거 하고 요거 하고 비교를 좀 해봤으면은 좀 아무리 봐도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촬영은 여기에서 접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는 송정구 초등학교 정문 쪽입니다. 정문 쪽에도 이렇게 풀을 다 비었습니다. 운동장에만 빈 게 아니고 이렇게 다 비었습니다. 이렇게 다 비고 깨끗합니다. 자, 다른 데로 좀 이동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계속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는 학교 뒤편입니다.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촬영을 계속 해볼까 합니다. 여기에도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. 자, 조금 더 들어가 보실까요?
아침에 여기에는 엉망이 섰는데 완전히 엉망이었었습니다. 엉망이었었고 지금 풀 다 빚습니다. 풀 다 빚는데 참 이렇습니다. 참 깨끗하지 그대로 포가 납니다. 깨끗한 거는